그렇지.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의 이 상상력과 이 정신세계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이제 5장인가요? 5장. 5장. 5장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팔이 좀 징그러운데 어떡하지? 하지만 공포는 안 있고 조금 무섭지 않다. 근데 내가 무섭다, 야. Another one of those gates. 어? Like the one I saw in the temple. 어? I'm back to being me. 뭐야? 오호. 뭐 아무튼 뭐 돌아왔어요. 다행이네. 아, 그 손이 지금 이 아줌마 손도 좀 그런데. 아, 근데 아까 그 손은 좀 더 좀 심각해 가지고. 자, 이게 뭐야? 산 정상이죠, 이게? 자, 다시 누르면 또 바뀌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누르는 게 있겠죠? 뭐야? Another panel of this strange technology. 불살과 관계되어 있다. Something related to the currents. 야, 클라타 클라서. 아, 모르겠다. 아니,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불살을 바꿨더니 기술력 가는 거야? 모르겠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살이 바뀌어서 섬의 지하로 불살이 불렸다. 지하다 여기가. 자, 뭐야? 자, 다시 다행이고. That architecture again. Where is this gate going to lead me now? 뭐야? 섬 이게 지하라고? 섬 지하로 보이진 않고. 조금 빨리 이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그 진짜 뭐 당연히 들어줄 일은 없을 거고. 뭔지 전혀 모르겠고 전혀 감이 안 오고. 저쪽 집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아, 이게 지금 최고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또 뭐 볼 게 있나?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서 살게 된 거구나. 에? 얘네들의 얼굴에다가 막 뭘 칠해놨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여섯 명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거구나. 여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부서졌다. 마치 인간의 손처럼 보이는. 다른 건 양서류의 손이다. 양서류의 손과 인간의 손으로 인해서 이것이 저렇게 된 거구나. 저 가기 전에 올라가 보자. 아, 이렇게 또 퍼져 있어. 가뜩이나 느린데. 이거 모양이 또 다르네. This reminds me of some prehistoric cave paintings, like in the Cueva de los Manos in South America. 뭐야, 이 뚫는 뭐가 달라?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응? 아니. 아니, 아까는 이게 많이 내려갔다 온 것 같은데? 뭐지? 흰색, 노란색, 위에, 그리고, 뭔지 알겠어. 이렇게 됐다. 이 순서대로 눌러야 된다?
일단 그러니까 흰색이 제일 밑으로 박혀야 된다는 얘긴가 얘긴 것 같은데. 아, 흰색이 제일 밑에로 박혀야 된다. 흰색 먼저 눌러야 되는 얘기네. 흰색이 어디 있을까? 흰색이 저기 있네. 흰색 맞나? 한번 찔러봐. 씨, 몰라. 찔러봐. 제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자, 뭐 먼저 눌러야 되니? This civilization used these devices to raise and lower the water level. It's impressive. 자, 워터 레벨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었네요. 대단한데? 이걸로 해서 저기로 나오는 것 같아. 느낌상. 저렇게 해서 이 위에 보면 그렇죠. 이걸로 나가야 되나? 나가서 봐야 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보자. 어? 저 뭐 열렸죠, 지금? 가게끔 이걸 열어 유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돌려봐 그럼. 자, 해보지 뭐. 지금 이 통로가 지금 저기서 물살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요거가 요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자, 의미를 생각해보자. 의미를 여기서 넣으면 소리. 지금 파살파 이러니까 이쪽으로 온다는 거고, 올려서 이걸 정확하게 맞추면 되네. 얘가 오는 시간, 그리고 얘가 가는 시간. 그렇지, 이거지. 이러면은 얘가 바뀌겠죠. 이게 그렇지. 아, 그러면은 얘가 왔어.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걸리죠. 여기서 이것도 또 작업을 해주는데, 아, 그럼 어렵진 않았네. 괜히 방향이 저쪽이고 누르고 속도를 잘 보고 맞춰주고. 그렇지.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죠. 여기 밑에 가서 바로 가면 되니까. 어렵진 않았네. 근데 그게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기엔 어려운, 뭐 나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자, 누르고 빨리 이동해. 그래, 해냈어.
그렇지. 아, 나가자. 답답하다. 씨. 무슨 진짜. 자. 왔고. 아. 와, 5장 진짜. 아, 3장보다 더 답답한 것 같아. 3장은 어려워서 그렇지. 갈 수 있어. 그냥 가. 저기 무슨 버튼이 있었는데. 버튼이 아닌가? 이렇게 눌렀다가 이거 다시 눌러봐. 번외로 가? 아, 그럼 이거를 터널로 접근할 수 있다. 물 없는데 왜 이렇게 물 속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의 또 저기야 또.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싫은데. 자, 어디냐? 뭐야? 갈 수 있어? 어? 이거 또 반대물살이야? 자. This current is quite strong. I wonder where it will take me. 수중 도시에서 뭐 수중 도시에 있는 뭐 이동 수단 이런 느낌? 사람의 이 상상력과 이 정신세계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아씨. 아, 진짜. 아, 진짜. 벌써 54분. 자. 어, 진짜? 남편이야? Looks like a mean. What is this? This. 그래, 역시. Oh my God! 아니,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알아. You followed the river from the temple summit, and it took you 백사장, 티알로가 뗏목을 만들고 있다. 오, 대단한데? 성지는 어디에 있지? 유적 쓸모 없다. 그래? 이게 또 뭐야? 에버하트 씨. So the guide left the expedition. 이 섬에서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힘을 합쳐왔지만 그 미친 의식에 함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백사장으로 돌아가 다시 땜목을 만들어 이 지옥 같은 섬을 탈출할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다면 그곳으로 오세요.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티알로. 티알로도 결국에는 아니다 싶었죠. 보트 이동 수단. 이걸로 해서 성지를 가는 거다. 해리의 정신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의식을 행하기 위한 장소가 있다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만 적고 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의 망상인지 잘 모르겠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해.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할 뿐이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뿐. 이제 남은 것은 그와 나뿐이다. 그리고 검은 수액. He doesn't seem to care much about Harry. 아, 남편이 Harry, that look on your face. 많이 맛이 갔는데 당신은 미치광이 같은 얼굴을 참을 수 없다. 식사 시간에 당신의 손을 참을 수 없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참을 수 없다. 남편이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The sun is setting. 또 이것도 내려갈 때도 다 그냥 내려가라 좀. 아, 그렇게 천천히 그냥 그렇게. 아, 아니 퍼즐이라는 건 다 재밌는데. 아, 이동하는 게 진짜 그냥 깝깝해가지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건 또 뭐냐? 보트를 부르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순서를?
자,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위에 게 제일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This panel looks different from the others. It's much more elaborate. 자, 한 번에, 와, 진짜. 아, 대단해. 자, 이렇게 해서 성지로 간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5장의 끝이라면 6장에서 이제 성지가 나오고, 거기서, 남편하고 조우를 하든지, 아니면은 남편의 어떤 상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5장은 좀 그 물속에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좀 깝깝했어요. 그런데 그 퍼즐이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동이 아 너무 굼떠가지고 좀 답답함. 그리고 또 더 이제 신기한 거 더 짜이 났던 거는 물속이니까 더더욱 더 이동이 느려지는 거. 그래서 더 답답했다. 그거 말고는 퍼즐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또 물속 안에서는 일지를 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했는데 뭐 그래도 최악의 3장의 퍼즐만큼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1시간? 딱 1시간 걸린 것 같네요. 그리고 6장은 이게 진짜 6장이 마지막일까요? 왜 이렇게 6장의 시작이 이렇게 웅장해? 예. 주인공 말도 많고 오늘도 그냥 6장을 이어서 끝내고 싶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지켜갈 생각입니다. 야 이거 다 네가 읽고 있지만 나는 지금 귀에 안 들어와. 다음에 6장 시작할 때 이거 다시 이 내용 다시 해줘야 된다. 우리 말이 많아. 혼자 말하는 거네 지금. 아니, 물론 저도 혼자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듣겠거니 하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완전 혼잣말인데 주변에 누가 있나? 누가 있냐? 혼자 있는데 이렇게 떠드네요. 자 여기가 성지다. 성지 굉장히 멋이 있어요. 멋이 있는데 자, 이 성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6장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퍼즐 난이도가 더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퍼즐은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은데 스토리 자체가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여자 주인공은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 또 남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다음 그 6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겜빵이었습니다.